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 취임 후 9일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 반갑게 손을 맞잡은 한일 정상은 지난 2년간 개선된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과 교류를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현재의 전략 환경의 모토,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연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ためにも 極めて 중요であります. 회담은 4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첫 만남인 만큼 구체적인 현안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태국과 라오스 정상과도 잇따른 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내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